조각하는 윤덕수입니다. 작업은 텃밭에서 내가 재배하던 식물들을 작품으로 옮기고 있어요. 일상, 소소한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조형화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철조 작품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와서는 거북이 시리즈 작업을 많이 했고, 한 이 작품을 시작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달려있는 모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그 모가가 같은 학교를 다닌 여학생 집에 달려있는 모가였는데, 작업실에서 모가나무를 정리를 하다가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모가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모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물이 주는 어떤 그 조형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텃밭에서 직접 재배를 하던 토마토나 뭐 가지, 뭐 여러 가지 피망, 그런 작품을 하게 됐어요. 전시 제목은 8월의 기억이라고 했는데, 8월이라는 계절을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어느 날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8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고, 그래서 8월의 기억이라고 작품 제목을 정했고, 이번 작품은 메인 작품이 이 체리인데, 이 체리는 이제 시골에서 텃밭 농사를 지을 때 같이 텅 공간을 쓰고 있던 형하고의 에피소드를 담아서, 그래서 체리를 만들게 됐어요. 그냥 창밖을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당에. 아, 그래서 오늘 이 잡초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 오후에나 뽑을까? 그런데 집주인이 와서 그 잡초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서 잡초를 뽑다가 뿌리에 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그 잡초를 그냥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데, 그걸 내가 하기가 싫어갖고. 그래서 그 풀을 던졌어요, 그냥 옆으로. 옆으로 던졌는데, 하필이면 집주인이 심어놓은 체리나무에 맞아서 체리나무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황당해서 서로 눈만 쳐다보다가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이 기억이 남아서, 집주인이 욕은 안 했는데, 뭐라고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 뭐라고 욕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작품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똑같은 뭐 야채면 야채, 과일이면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업들을 처음에는 텃밭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토마토 농사가 너무 잘 돼갖고 그걸 따서 포장을 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작품 제목이 위로의 컨설러예요. 그 위로를 위한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은 받아서 위로가 되고, 나는 나 스스로가 주어서 또 위로가 되고, 뭔가를 했다는 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위로의 컨설러라는 작업을 한 거고, 이 평면 작업 같은 경우는 잎에, 녹색 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장마 때는 비가 한스럽고
또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이 왔을 때는 또 비가 그립고 그런 마음이 약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녹색 판이 좋아서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 라기보다는 그냥 한 거예요. 이 작품도 입체 작품하고 마찬가지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미묘한 흔들림이 있어요, 평면에. 그래서 제 작품, 입체 작품도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빛이 겹쳐지는 그 지점에서 겹쳐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그 모호한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입체에서. 평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에서도 얼핏 보면 그냥 하나의 판 같은데 그 속을 조금 더 세밀히 관찰을 해보면 그 속에는 미묘한 굴절이 있거든요. 그래, 그 굴절이 모여서 또 애매모호한 경계의 어떤 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평면 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 평면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하다가 이 작품도 그렇고 뭐 전면에 있는 빨간색 작품도 그렇고 이 우연의 효과를 그냥 도장을 할 때 페인트 도장을 할 때 실수로 나온 걸 버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 쓰든 좀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작품을 해버리면 굉장히 쉬운데 그 안에는 그 약간의 흔들림, 그 뭐 폐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의 미묘한 경계의 선을 만드는 거예요, 평면에서.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 제 작품 입체에서 보이는 그 미묘함을 평면에서도 그 미묘함하고 좀 미니멀하게 색만 그냥 던져놨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면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도 하고 피망도 하고 또 뭘 했지? 오이 같은 것도 한 작품이 있고요. 조형성이 있고 그리고 미묘한 경계의 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뭐든 해요. 배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구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작품이 아주 구상적인 건 아니에요. 작품을 할 때 그때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대로 이렇게 입체를 표현을 많이 해요. 제 작품 대부분이 그 꼭지, 꼬다리가 조금 가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리고 저걸 길게 뽑고 많이 뽑고 하는 데에는 그 빛의 그 밑에 있는 색깔을 지금 광택난 저 부분이 흡수를 해서 색이 비치는 걸 그걸 의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게 뽑기도 하고 실제의 모습보다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유명한 작가가 이름 있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제 생각인데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보면은 그런 형상이 있는 것보다는 그 약간은 더 미니멀한 그런 작업을 나 스스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미니멀 쪽이 좋았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표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식인데 고민을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작품이 또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작업을 왜? 너는 왜 작업을 해? 과거에는 그 하는 이유라든지 그 목표가 뚜렷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목표가 흐릿해지고 그 의미도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되고 그냥이라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그냥 뭐 이걸 누군가가 보면은 모가다, 토마토다. 뭐 이걸 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정말 제가 작품을 하면서 내용을 큰 내용을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미묘한 감정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계에 있는 선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어떤 작품을 할때 경계선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있다는 의미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했어요. 이게 답이더라고. 큰 어떤 기대나 큰 어떤 효과를 보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묘한 떨림이 중요하지, 감정이라는 게. 거창하게는 작품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